안녕하십니까, 제로클릭입니다. 오늘은 트랙 옮기기예요. 트랙 옮기기. 이 트랙을 원하는 대로 옮기는 겁니다. 어? 그게 왜 필요하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있죠. 자막을 넣었는데 가려버렸어. 자막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죠. 아니면 어쨌든 다른 게 위에 있어야 될 수 있죠. 레이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. 샷컷은 아시다시피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밑에 있고 중간에 있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위에 있어요. 네. 밑에 위에 순차적으로 쌓이게 됩니다.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쌓이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막 여러 개 많이 하고서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랬으면은 위에 올려서 했을 거예요. 근데 원본을 넣고 자막을 넣고 효과 넣어야지? 또 효과를 넣었는데 잠깐만, 이게 자막을 가려? 아, 이거 작업 다 해놨는데 자막을 이걸 가리네. 이거 어떡하지? 이러면 어떡하지? 사실 요렇게 가리는 경우는 잘 없을 거고, 사실 자막이 일로와. 자막이 요쪽에 있거나, 그런데 뭐 여기에 또 다른 영상이나 이런 참고 파일이, 참고 영상이 여기에 간다거나 이렇게만 돼도 가리죠. 자막도 다 해놓고 뭐 해놓고 했는데 가려버리죠. 이러도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거 어떡하죠?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땡큼하게 이렇게 위에다 놔버리면 메인 화면을 너무 가리니까 이건 또 안 된단 말이지. 이거를 자막을 이 위에 올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. 그래지고 그거요, 그냥 계속 문제되는 부분만 트랙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. 문제되는 부분만 하나씩 옮겨서 쓸 수도 있긴 하죠. 하지만 그거는 여기만 한 군데만 그럴 때고,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로고를 만약에 넣고 싶다거나 여기다가 뭐 자막바나 이런 효과를 넣기 위해서 쭉 자막바를 넣었다고 쳐봅시다. 내려놓고 이렇게 자막이 안 이뻐서 여기다가 자막바 대신 할 만한 더보기 색상에 아무거나 넣어볼게요. 색상에 요즘 색상을 넣어보겠습니다. 이거를 넣어볼게요. 이러면 안 되니까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줘요. 잠깐만.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막바 형식으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 칩시다. 자막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만들고 싶은데,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요 위에 자막이 올라오는 건데 이걸 그러면 하나씩 야 올리고 자 이렇게 다 해줘야 되나? 이럴 수 없어요. 이거 너무 힘들잖아. 게다가 이거 옮기면서 일일이 하는 것도 힘들고 시간에 타이밍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요 트랙을 전체 다 한 번에 옮겨볼 거예요. 이거 뭐 그럼 이렇게 해서 다 선택해요? 선택해서 이렇게 옮겨도 되긴 합니다. 근데 이건 지금 4개지. 뭐 작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자막이 한 쭉 들어가면 뭐 한 20개, 30개도 더 들어간단 말이죠? 그거 다 할 거야? 일일이 클릭 다 할 거야? 그런 거 말고 좀 더 좋은 방법, 그거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법은 간단합니다. 항상 간단하죠. 찾아내기가 힘들 뿐이지.
어떻게 하느냐. 자, 일단 트랙을 하나 추가해줘야겠죠? 옮겨야 될 트랙을 추가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걸 복사를 할 건데, 전체 다. 어떻게 복사를 하느냐. 여기 트랙 잠그기 보이시나요? 복사를 원하는 트랙 말고 모두 잠가주세요. 복사를 원하는 트랙 말고 모두 잠가주세요. 그리고 여기 이쪽 출력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아무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. 이쪽에 선택하고 우클릭 선택 전체 선택. 어? 오, 이거 한 번에 선택됐는데. 그쵸? 컨트롤 C 이동할 곳에다가 잠금 데이터 풀어주고 이동할 곳에다가 붙여넣기. 위치가 여기가 아니긴 했죠. 이거는 위치를 맞춰줄 테니까 다시 위치에서 붙여넣기. 어때요? 그럼 얘 없애면 되니까 자막이 위로 올라갑니다. 트랙을 한 번에 옮길 수 있어요. 이 기능이 예전엔 안 됐어요. 안 됐을 거예요 아마. 이게 생기게 된 이유는 멀티트랙을 카피 앤 페이스트가 생겼죠. 아, 멀티클립 카피 앤 페이스트 기능이 생겼죠 최근에. 그 기능 때문에 요 선택을 이 트랙을 전체 선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한 번에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. 이거 이전 버전,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이 몇 버전이냐면 요거 21, 10에 31 완전 최신 버전, 요 버전부터 이게 가능할 거예요. 아마 이전 버전은 안 될 거라 생각해요. 왜냐면 멀티클립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됐기 때문에 요게 불가능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버전은 최신 버전 21.10에 31 버전 이상을 아마 가지고 계셔야 될 거고요. 그리고 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원래 다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번에 얘를 옮겨볼까요? 얘를 만약에 이렇게 옮깁시다. 잘려있고 이렇게 잘렸다 칩게요. 이걸 얘를 옮기고 싶어요. 얘를 옮기고 싶다 그러면 옮길 트랙 말고 다 잠가주고요. 트랙 잠금 이쪽 출력 부분 아무 트랙이랑 상관없어요. 우클릭하시면 선택이 있고요. 전체 선택이 있습니다. 그러면 잠겨있는 녀석들 빼고 나머지 트랙만 선택이 돼버리죠.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트랙을 하나 추가해야겠죠. 트랙 추가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컨트롤 V. 와우, 이게 이번에 멀티트랙 카피앤페이스트가 복사 붙여넣기가 지원되면서 가능하게 된 기능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지만 최신 업데이트와 그리고 이 잠그기를 활용해서 하면 트랙을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러면 모두 재밌는 편지 멋진 영상 만드시기 바랄게요. 그럼 빠이.